기존의 팀 쉘, 팀 파이프 이런 거 있는 사이트인데 요게 생겼어요. 큐레이티드 트롤. 팀처럼 요렇게 레벨을 정리해가지고 모든 트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트롤 맵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없었어. 없었는데 이번에 팀 쉘 마냥 생긴 거예요. 네. 전 세계의 모든 트롤 맵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100%는 아니고 딱히 뭐 점수나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시스템이 특이한 게 맵을 제작한 사람이 직접 애들을 못 넣어요. 왜냐면은 트롤 같은 경우는 더럽게 못 만든 거 있잖아요. 투명 블럭 같은 거로 낚시질 해놓고 트롤이라고 만들어놓고 느낌표 애드한 애들 있을까봐. 그래서 이 큐레이티드 트롤이라는 게 검증된 트롤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검증된 트롤. 그래가지고 느낌표 애드, 맵 애드를 아무나 못합니다. 네, 아무나 못하고 점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없습니다. 난이도, 디피컬티라는 디피컬티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 트롤은 시간을 박으면 누구든지 깰 수 있거든요. 카이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력이 안 되면 못 깨잖아요. 근데 트롤은 시간을 박으면 누구든지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난이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 개념도 없고요. 여기까지가 팀 트롤의 발표 내용이고, 그러면은 그게 제가 왜 그 팬카페에 트롤 말머리 자작 트롤 맵을 받겠다고 했느냐, 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저 팀 트롤 큐레이티더 트롤에 제가 리커멘드요. 리커멘더가 뭐냐면은 추천이라고 그래가지고 판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거를 느낌표 애들을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추천위원이에요. 검증된 트롤을 저는 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맡아달라고 DM이 와가지고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죠. 내가 왜 팬카페에다가 자작 트롤만 받는다고 했는지. 거기서 이제 내가, 네,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칠칠이한테 DM이 먼저 왔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DM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팬카페에서 자작 트롤맵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거를 뭐 트롤맵만 하는 날에만 모아서 플레이를 해보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은 저기다가 추가 요청을 할 겁니다. 느낌표 애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수정하라는 거 있으면 같이 수정하고 뭐 승인되면은 이제 저기 등록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굴릴라 그래요. 영어권 트롤은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한국산 트롤은 못 보잖아요? 자기가 만든 트롤을 올려서 괜찮은 거면은 저기다가 제가 애드 시키고,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갈 거예요.